안녕하십니까. 장달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축구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대한축구협회가 2023년 여자 월드컵 남북 공동 개최 의향서를 FIFA에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자 월드컵은 남자 월드컵과 마찬가지로 4년마다, 매 4년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개최를 희망하는 회원국 협회의 비딩을 받아서 심사 그리고 선정 절차를 거쳐서 개최국을 선정을 하는데요. 바로 올해 초에는 바로 프랑스 파리에서 2019년 여자 월드컵 대회가 열렸지요. 2023년 여자 월드컵 개최지 선정 절차는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되겠는데, 지난 3월 15일까지 이른바 개최 의향서에 접수를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 대한축구협회는 남북한 공동 개최의 내용을 담은 의향을 담은 의향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개최 의향서 관련 룰을 보면 공동 개최인 경우에는 공동 개최하고자 하는 다른 나라 회원국 협회와의 어떤 공동 개최 의향을 담아야 하는데, 이 개최 의향서 제출 이후에 이미 이제 3월 18일부터 비딩 접수 절차가 개시가 되는데요. 4월 16일까지 이러한 비딩을 마감을 하게 되고요. 4월 18일부터는 이러한 비딩을 한 후보 회원 협회에 대해서 이 주최 요건과 관련된 이러한 문서들, 보통 호스팅 다큐먼트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전달을 하고요. 관련 이제 서류들의 제출 준비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까지 비딩하고자 하는 회원국들은 그 내용을 담은 비딩북을 10월 4일까지 제출하고, 아울러 필요한 어그리먼트라든가 이러한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내년도 3월 달에 이제 지정이 된 날짜에 FIFA의 37명의 투표 인단의 투표에 의해서 개최지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37명의 선거인단은 FIFA 내에 각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위원을 대표하는 37명의 인사들이 이 개최 후보지 중에서 한 개최지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공동 개최 의향서를 제출한 나라로 언론에서 보도된 것은 우리 이제 남북한, 그리고 아르헨티나, 그리고 호주,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일본, 뉴질랜드, 남아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 월드컵은 남자 월드컵과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요. 개최지 선정 절차에서 죄송합니다. 남자 월드컵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2018년 그리고 2022년 그러니까 러시아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 개최지 선정에 있어서 어떤 그런 부정비리, 스캔들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반성 그리고 제도 개선의 차원에서 2026년 남자 월드컵 개최지 선정 때부터는 개최지 선정을 회원국 모두에게 개최지를 선정할 수 있는 투표권을 줬죠. 그래서 120몇 개국인가요? 모든 회원국에게 투표권을 주어서 그들의 투표에 의해서 개최지를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그 각각의 회원국들이 누구에게 어느 후보에게 투표를 했는지 그 투표 결과도 바로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자 월드컵은 그와 같은
투명성, 뭐, 객관성, 그러한 절차를 아직 도입은 하진 않았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조만간 여자 월드컵 개최지 선정 절차에서도 이제 그러한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2024년 여자 월드컵 개최지까지는 그러한 남자 월드컵의 경우와 다르게 투표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모든 회원국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고 비판의 위원회를 대표하는 37명의 투표인단에 의해서 그 개최지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북한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정리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과연 대한축구협회가 북한과 2023년 여자 월드컵 공동 개최를 추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약간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북한 핵 위기가 더 증폭이 돼서 정치적, 군사적으로 한반도에 어떤 위기가 올 수도 있는데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과연 2023 여자 월드컵 남북한 공동 개최를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뭐 옳은 것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과연 그러한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과연 이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점이죠. 북한이 정상 국가이고 그다음에 이러한 북한 핵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남북 화해 또는 남북 교류 차원에서 2024년 여자 월드컵 남북 공동 개최 정말로 환영을 하고 적극 추진을 할 사안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왜 대한축구협회가 이렇게 어쩌면 무리수를 두는지 이해가 어렵고요. 특히 FIFA는 수년 전부터 그 휴먼 라이츠 폴리스라고 해가지고요. 그 인권 정책을 아주 중요하게 도입을 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IFA의 모든 운영에 있어서 그 인권 정책의 어떤 그 투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월드컵 개최지와 관련해서도 그 개최 후보지의 어떤 평가 요소 중에 하나 중요한 항목이 바로 이 인권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최 후보 국의 그 인권에 관한 어떤 제도, 시스템 또는 어떤 뭐 차별 여부, 이러한 인권 차별 여부 이러한 것들을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래서 2026년 남자 월드컵 개최할 때도 그러한 요소가 들어 있었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2023년 여자 월드컵 개최지 후보지 평가에 있어서도 이러한 각 후보지의 인권에 관한 제도, 어떤 그런 시스템, 그런 어떤 그런 현황, 상황들이 중요한 어떤 평가의 요소로 아마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북한, 우리가 남북 공동 개최를 했을 때, 과연 북한의 현 인권 상황, 인권 제도 시스템, 현황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제대로 평가를 받겠느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점에서도 이 시점에서 대한축구협회가 2023 여자 월드컵 남북 간 공동 개최 추진하는 것도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고요. 뭐 정부의 어떤 뭐 강요 내지 그런 것이 있었다면 더큰 문제이지만 설사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체육계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은 좀 리스크 측면에서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의 남북한의 어떤 특히 한반도의 또핵 이런 문제 위기 상황을 고려를 해서 북한과의 어떤 스포츠 교류라든가 그러한 어떤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이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는 있다라는 점이고요. 즉 국제적인 그런 어떤 공조 속에서 이것이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칫하면
바로 이런 그 스포츠, 체육이 정치에 이용당하는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육계는 좀더 이런 그 체육, 스포츠가 정치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좀더 차분하게 그런 단계를 밟으면서 추진, 이 북한과의 어떤 체육 교류 협력 사업과 관련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